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됐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전주예요. 아, 전주시고요. 예.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아니, 우리 저 딸아이가요. 아, 따님이요? 예, 예. 키 몸무게 나이는요? 나이는 26, 키는 1m 65. 네. 그리고 몸무게는 40. 아, 40이시고요. 예. 자, 따님 불편한 점 원장님께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딸아이가 턱관절이요. 네. 이게 부정합이라고 아래턱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어려서, 이게 이제 치과 치료를 하면서 그 보조개를 좀 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친 줄 알았더니, 요, 저, 어찌나 턱관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고치기가 뭐 힘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턱관절이 그렇습니다. 예. 예. 아버님이 따님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했을 때 일단 이가 닿나요? 윗니 아랫니가? 아, 그것은 잘 아, 그건 모르겠네요. 잘 모르세요? 예. 따님이 지금 옆에 안 계시죠? 예. 네, 아버님이 참 따님 사랑하신 마음이 전화를 주신 건데,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는 치과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버님이 보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 치과에서요. 치과에서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정확한 진단인 것 같은데요. 예. 얼굴도 그럼 아버님이 따님 앞에서 보면은 예, 약간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간 걸 아버님도 보이세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안면이 턱관절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안면에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쪽 얼굴이 조금 홀쭉해지고 한쪽이 도톰해지고 그래서 얼굴이 좌우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도 한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예, 눈높이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몸 전신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님이 딴거뭐 불편한 거뭐 말씀하시죠?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턱관절 그 얘기만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제가 이제 어느 방송을 듣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네. 이제 그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아, 그래요. 그전에는 지금 따님이 그럼 보실 때 자주 피곤해합니까? 아니면 좀 피곤해. 자주 피곤 많이. 피곤하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턱관절이 지금 일단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갈 정도로 가벼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한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요 정도로 턱관절이 균형이 깨지면요. 일단은 많이 피곤해요. 네. 지금 26살인데, 따님이. 이때는 한참 활기차고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자고 나도 좀 쉽게 못 일어나거나 쉽게 지치거나 이렇게 피곤한 기색일 때가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목이나 어깨가요. 일단 또 뻣뻣할 수가 있어요. 자세가요.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님 보시면 어떠세요? 예, 그럼 맞아요. 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서 있을 때 자세를 보면은요,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앞으로 쭉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허리는 쑥 들어가고, 배는 실제 말랐어도 배가 나온 것처럼 허리가 쑥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허리나 골반이 아프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생리통이 또 심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등이나 어깨, 목이 자주 아프다고 이렇게 주물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증상은 턱관절이 이렇게 안면 비대칭 오면은 아가씨기 때문에 일단 미용적인 면에서 일단 안 좋겠죠. 그리고 자꾸 피곤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뇌 집중력이 떨어져요. 턱관절이 틀어지면 목뼈 1번이 뇌로 올라가는 혈액 공급로를 막기 때문에 뇌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오고 중요한 것은 신경이 또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성격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턱관절이 있게 되면은 자꾸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과민 반응을 하는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맑지 않고 신경이 예민해진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건강이 조금씩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턱관절의 부정교합인데 안면 비대칭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턱의 위치를 가운데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예. 지금 아래턱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마 가 있을 거예요. 과장하자면 제가. 예. 이거를 아래턱을 미드라인 중점으로 끌어오는 치료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요게 치과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FCSTO법이란 이 치료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예. 요거는 턱 관절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면서 수평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만 치과에서는 이제 스플린트라는 이제 장치를 씁니다. 그래서 턱 관절의 그 교합을 맞춰주는데 문제는 이 중심 이동을 할 수 하지를 정밀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예. FCSTO법에서는 음향 균형 장치라는 맞춤식 제작 장치가 있어요. 예예. 그걸 이용해서 아래턱을 조금 조금씩 중심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예예. 그러면은 치아가 교합이 좋아지면서 턱 관절의 균형은 맞춰주면서 얼굴의 중심이 맞아지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입 안에서만 치료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뒷목뼈를 치료해주면서 같이 두개골까지 치료를 해줘야지 얼굴의 형태와 두개골 형태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예. 그렇게 되면은 얼굴이 따님이 턱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턱선이 각이 지는 경우가 많아요. 턱관절 있으신 분들. 예예. 얼굴에 이렇게 각이 지고 선이 약간 예리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턱관절 FCSTO법 치료를 하면은 코가 가운데 중심으로 오면서 광대뼈가 조금 들어가게 되고요. 예예. 턱선이 좀 갸름하게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교합이 치아의 교합이 맞으면서 중심선이 맞으면은 턱관절이 좋아지면서 치아의 중심도 맞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입 안에서만 치료하면 안 되고 반드시 목뼈 1번, 2번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두개골 교정도 네. 같이 해주고 네. 그렇게 해줘야지 몸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얼굴이 반듯하게 안면 대칭으로 미인형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도 안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턱관절 지금 아버님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따님의 이 부정교합 중심선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일단 전화를 주셨지만은 예예. 따님이랑 제가 전화를 통화를 만약에 해볼 수 있게 되면요 예예. 다른 여러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턱관절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얼굴이랑 턱선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뇌의 신경계와 척추의 구조를 정렬시켜주는 게 턱관절입니다. 예예. 우리 몸에서 정말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뇌와 척추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턱관절만 치료해줘도 현대학에서 불치병으로 속하는 여러 난치성 질환들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따님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예예. 그러면서 척추를 반듯하게 하고 두개골을 반듯하게 해서 반듯하고 예쁜 갸름한 얼굴을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몸의 전신 건강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아랑 턱 쪽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따님하고 얘기를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턱과 전신 척추를 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참고하시고 FCSTO법, 기능적 뇌척추요법, 그걸 꼭 참고해 주십시오.